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창단공동준비위원장님으로부터 축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씨도 좀 쌀쌀했는데 우리 경북 보단을 창단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아마 이 조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늘푸른 한국당을 왜 창단하느냐, 지금 뭐 더 정당도 이런 당 저런 당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늘푸른 당을 창단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당들 어떻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지요. 저희 늘푸른 한국당은 그냥 뭐 이렇게 놀기 심심해서 해보는 거 그런 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썩고 낡은 이 정치판을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정권을 잡아야 하고 정권을 잡으려면 정당이 있어야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이 그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늘푸른 당을 창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 여러분들은 책임을 많이 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몇 프로 줬습니까? 80% 넘게 줬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쪽에는 말을 못 하세요. 창피해서 말을 못 하세요. 그러면 80% 넘게 찍어줘서 나라를 잘못 이끌면 이 경북에서도 80% 넘게 그 잘못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찍을 때는 뭐 잘하라고 찍었죠. 그렇죠? 잘하라고 찍었는데 잘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민들입니다. 민주주의 국민들은 대통령 뽑을 권리도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물러나게 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고 최순실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말 안 듣는 공무원들 장관이고 차관이고 국장이고 다 쫓아내보내고 자기 말 안 듣는 기업 뒤쫓아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말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재물들 불러다가 돈 얼마씩 내라고 돈 갈취하고 한쪽으로는 재벌들을 조지고 한쪽으로는 돈 끌어들이고 그 돈으로 최순실이 주고 최순실은 그 돈으로 서울이고 독일이고 어디에 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정치인들은 전부 쫓아내고 말 잘 듣는 정치인은 이 대구 경북에서도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면서 무릎 꿇고 포달하고 애걸복걸하고 그 박근혜 최순실을 억울했던 사람들이 이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준 여러분들도 뽑아줄 때는 모르고 뽑아줬지만은 뽑아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저게 나라를 망쳤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한국당은 저 사람들 제대로 놔뒀다가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팔아먹을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편들고 잘한다고 굽신거리고 자기 자리 하나 챙기려고 자기 이권 챙기려고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방송이 못했던 저 정치인들이 선 자리에 새롭고 깨끗한 늘 푸른 한국당 내 정치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썩어 빠진 정권을 중심적으로 탄생시켰던 이 경북에서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선 자리를 씻어내고 새로운 정당 늘 푸른 한국당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온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늘 푸른 한국당은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가장 핵심적으로 나라의 큰 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말아먹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그것은 전부 대통령을 권한을 얻고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만은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권한만 대통령이 주고 나머지 내체에 관한 내정에 관한 권한은 국무총리와 내각에 넘기는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때 딴 사람도 민주공화국, 최순실이 앞세워 나라를 망쳐버린 사람도 민주공화국, 아들이나 형제들이 대통령 등기 없고 온갖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도 민주공화국, 우리는 이런 민주공화국은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1조에다가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평과 약자의 복지를 가치 기준으로 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헌법 1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숨쉬고 공평이 살아 숨쉬고 그리고 약자들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병약자들이 그들이 마음 놓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자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으로 우리들 한국당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도 아주 헌법 1조에다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최순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아들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권력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아주 헌법에다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을 못 이긴 대통령은 즉각 탄핵을 해서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 헌법 개정을 이 늘 푸른 한국당이 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늘푸른 한국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을 100만 명 단위로 50개 관계실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100명을 줄여서 200명으로 만들고 한 광역시에 4명씩 뽑아서 기소자치단체 선거도 없애고 광역단체와 광역원선거만 하고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100명 줄고 기소자치단체 선거 없애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남는 돈이 엄청나게 많겠지요. 여기에 남는 돈을 우리는 없는 사람들의 복지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50개 광역시로 나누면 지방 분권을 확실히 합니다.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주면 자치 제도를 중앙과 지방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방에다가 행정권, 재정, 교육, 치안, 사소한 법안 이런 권한을 전부 지방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비대한 정부에 적어도 두 개 부서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없애야 합니다. 교육부 저게 왜 있습니까? 아니 교육부라는 게 말 좀 탄다고 이화여자 대학교 집어넣으면 그럼 우리 초원에서 저 영양 충성 본과 저 상권에서 소장을 모은 사람도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육부 하는 짓이 보세요. 면접을 하는데 1등부터 9등까지가 있는데 9등되는 사람을 합격을 시키려고 하니까 6등 7등 되는 사람을 빼불고 그 자리에 고등되는 사람을 올려서 최순실이 딸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교육부가 그렇게 해줬다고 그 대학에다가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혜택 다른 지방대학에 줘야 될 모든 돈들을 전부 여자 대학교에다 퍼넣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교육부가 1년에 예산을 무려 55조 7천억을 씁니다. 그래서 교육분권을 지방으로 넘기면 그 광역시에 4년제 대학 하나와 전문대학을 필요에 따라 두게 되면 굳이 교육부라는 저 부패 덩어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55조 7천억 행안부 없애야 합니다. 행안부 모든 공무원들은 저 세종시가 뭔가 쫓아보내고 장례는 서울에 땅은 제대로 갖고 모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앉아서 전도한 부패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행정권, 지방자치권, 치안권을 지방으로 넘겨주면 행안부를 없애도 되고 행안부를 없애면 1년에 44조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행안부 없애고 그걸 지방으로 넘겨주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고 기소자치단체 선거 안하고 이렇게 하면 1년에 무려 100조 이상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 100조 이상을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에게 놓아주고 지방으로 놓아주면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늘푸른 한국당이 하려고 합니다. 옆에 이야기했듯이 묻지마 입은 찍어줬지 않습니까? 묻지마 입은 찍어줘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잘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나라를 잘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잘했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저도 영년 사람인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도 대구 경북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대구 경북에는
새누리당의 텃밭을 갈아엎어서 왜 갈았느냐? 새누리당의 텃밭이 지름이 다 있어요. 어떤 곡식을 넣어도 소출이 안 나요. 그럼 그 땅을 개토해야 되지 않나요?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은 수면도 다 했고 지름도 다 했어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에는 그 지역이 다 한 새누리당의 텃밭을 갈아엎어서 늘 푸른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푸른 한국 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 자식들이 지방 대학을 나오거나 취직을 못해서 있는 것도 나라의 틀을 우리는 헌법에다 규정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공직자는 지방 비례에서 뽑아야 하고 중앙정부 기관이나 중앙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 지방의 사람들로 채용을 해야 한다고 아주 헌법에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기존의 새누리당이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누리당을 없애고 가져왔고 늘 푸른 한국 땅을 만들게 만듭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만들어내는 위대함도 있지만은 그 정부가 잘못하면 그 정부를 갈아엎으는 그 위대함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늘보란 한국 땅을 창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아 이거 정당 나오려면 돈이 엄청 든다는데 당신 뭐 뭐가 창당하는 거냐 두 쪽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늘보란 남는 조직의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망가들 중심의 정당 안 하겠다. 뭐 개혁을 했다 장관을 했다 뭘 했다 이렇게는 있고 어째 힘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우면 자기 살려고만 하는 것이지 이웃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명망가들이 이렇게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좀 그동안에 나라를 망쳐먹었으니까 뒤로 물러나고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우리 민초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민초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정치하겠다. 그래서 늘 푸른 한국당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민초들 중심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어느 기업에서 돈을 얻어다가 조직을 만들고 정당이 되면 이권을 챙겨서 그 기업에다 주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부패 정치 안 합니다. 무슨 선거 한다고 돈을 받아 먹었으면 선거가 끝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으면 자기 돈으로 갚나요? 다 부정과 부패를 해갖고 어제도 돈을 뜯어다가 갚아야 되고 돈을 뜯는 만큼 이권을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푸른 한국당을 만드는데 어디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뜯어서 어느 돈 있는 기업의 돈을 뜯어서 그 돈으로 이 당을 만든다면 우리는 이 당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 당의 돈을 대는 사람의 종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이 생각이 옳다면 우리가 나라를 바꾸는 이 생각이 옳다면 이 당을 만드는데 우리가 100만 원씩 내자. 110만 원도 안 받는다. 딱 대표 당원이든
이런 당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100만원 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주인이지 않느냐? 그 돈으로 당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에 1,000명을 100만원씩 내서 당을 만들고 하고, 그리고 이 도당, 오늘 경상 도당을 만드는데 그동안에 진짜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리 예인만 대표, 엄영호 준비위원장, 김병우 자매위원장, 우리 재혜리 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주머니에 10만원 돈인들 내갖고 이거 전부 다 주한날 돈 10원 만장 주질 않았어요. 왜냐? 첫째 돈도 없고 줄 돈도 없고, 두 번째 주한당에 돈을 주면 시도당이 자주권이 있습니까? 주한당 시키는 대로 하지?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돈 준 사람 말을 들으려는 것 아닙니까? 이래면 정당의 자주권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당은 경상북도당이 알아서 이 우리 집이 주장하는 정당과 정책에 입각해서 그걸 벗어나면 안 되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경상북도당이 23개 시군의 당을 만들고 23개 시군의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중앙당에서 이 경상북도당이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은 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감시감독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북의 실정에 맞게끔 이 당을 운영하는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고 하려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새로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한국당은 맹망가들이 아닌 민초들이 중심의 정당,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이 주머니에 돈을 낸다. 갈비탕 한 그릇 안 먹으면 만원 남잖아요. 해장국 한 그릇 안 먹으면 6,000원 남잖아요. 해장국 먹는 대신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2,000원 남으면 2,000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정말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늘 푸른 한국당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경북에서 이제 며칠 후면 또 대북신당이 장관을 합니다. 이 대구와 경북에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부패하게 만든 새누리당의 밭을 싹 가져갔고, 이 늘푸른 땅에 이 새 싹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중앙당 상당 공동위원장님의 아주 열정적인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공동위원장님의 시대의 변화